자, 초등문법 13. 오늘은 하다시를 도와주는 양념식 can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식 하나 나왔네요. 양념식. 이건 또 뭘까요? 오케이. 양념을 치는 건가? 자, 보겠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나는 수영한다 라는 말을 나는 수영을 할수 있다.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죠. 수영을 할수 있다는, 수영한다라는 말을, 여기다가 양념을 솔솔솔솔 뿌립니다. 양념을 솔솔솔, 양념을 솔솔솔 뿌리면, 수영을 한다라는 말이, 수영을 한다라는 말이, 수영을 할수 있다라는 말이 되거나, 또는 뭐, 여기다가 다른 양념, 아까는 소금을 뿌렸다. 소금이란 양념, 수용한다라는 말에 소금이란 양념을 뿌리면 수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그 말고 다른 양념, 뭐 예를 들어서 뭐 MSG, 뭐 이런 양념을 뿌리면 여기다가 수용한다라는 말에다가 다른 양념을 뿌리면 이렇게 수용을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뭐 한다, 그냥 누가다죠. 이건 누가다, 누가다, 누가 내가 뭐 한다, 수용한다라는 말에다가 이 하다시에다가 양념을 뿌려주면 수용을 할수 있다라는 말이나 또는 수용을 해야만 한다라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의무라 하죠. 이런 말로 바꿨을 수가 있는데 이 양념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수용을 한다라는 말을 수용할 수 있다 또는 수용해야만 한다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당연히. 오케이, 또 나는 행복하다. 이것도 누가다죠? 누가다. 누가 내가 어떻다 행복하다. 뭐 행복하다라는 하다시 없으니까 happy 앞에 be 동사를 쓰는데 I니까 뭐 I am happy 많이 봤죠? 누가 I가 뭐 한다 행복하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나는 행복하다 이런 말도 여기다가 양념을 솔솔솔솔 뿌려가지고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앞으로 있을 일, 앞으로 뭐뭐해질 것이다. 여기다가 또 양념을 뭐 이번에는 설탕을 뿌려볼까요? 설탕을 솔솔솔솔 뿌리면 양념을 뿌립니다. 양념. 세 번째 양념이죠. 능력을 나타내는 양념도 있고, 의무를 나타내는 양념도 있고, 미래를 나타내는 또 다른 양념을 뿌리면 하다시에다가 이렇게 양념을 싹 뿌리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뜻으로 바뀐대요. 예, 이렇게 바꿔서 써야 할 때가 있겠죠. 이럴 때 선생님이 이렇게 굵게 표시한 거 있죠. 이렇게 뭐 수용한다, 수용할 수 있다, 뭐 수용해야만 한다, 행복하다, 또뭐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 치고 굵은 글씨꼴로 했는 것들은 전부 다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들이죠. 누가다 할때 다에 해당되는 거죠. 오케이. 이 부분을 저 문장에서 뭐로 하거나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거죠. 하다시로 표현하거나 또는 비동사가 들어있는 방법으로 어떻다, 뭐뭐 한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표현들이죠. 오케이. 이렇게 뜻을 바꿔주고 싶을 때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부분에 하다시 또는 비동사 부분에 선생님이 이렇게 묶어서 이 부분에 이게 누가였고요 뭐뭐 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양념을 뿌려주면 능력이라든지 의무 미래 뭐 허락 추측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대요. 이런 말들 조금 뭐 능력 의무 미래 이런 말좀 어렵을 수도 있겠네요. 문장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수 있어요. 아, 일단은 그런 게 있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 이렇게 좀 뜻을 조금 바꿔주기 위해서 쓰는 것들을 양념시. 선생님은 양념시라 그러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조금 어려운 말로 조동사라고 한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양념시 조동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어요. 오늘은 양념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양념시가 하나 있어요. 볼까요? 자,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뭡니까? 뭐뭐 할수 있다라는 말할 때 쓰는 것은 바로 can이죠. can.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can은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부분에 can이 들어가면 뭐뭐다, 누가 뭐뭐한다 부분에 여기에 이렇게 can이 쏙 들어가게 되면 어떤 뜻이 됩니까? can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어떤 의미가 된다?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이 되죠. can이 들어가면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 can이 할수 있다는 얘기를 해줄 때 쓰는 양념치죠. 오케이. 그래서 can을 사용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수영한다라는 말은 I swim. 누가 다를 만들었죠. 누가 I가 뭐 한다? swim 한다. swim이 수영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고 그 다음에 이 속에는 do가 이렇게 숨어 있죠. do가 쏙 숨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뭐 수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게 아니고 그냥 누가 다 나는 수영한다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뜻을 나는 수영한다라는 말을 나는 수영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럴 때 여기다가 이 속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된다? 누가 뭐뭐 한다. 여기 뭐뭐다라는 부분에 can을 집어넣으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I swim에다가 can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I can swim. 그렇죠. 누가? I가 뭐 한다? 수영을 할수 있다. 나는 이거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게 뭐뭐 한다라는 의미죠. 수영할 수 있다. 아까는 그냥 누가 다 I swim이었는데 여기다가 can을 집어넣으니까 I can swim. 이게 이렇게 합쳐져서 하다시 덩어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뭐뭐다라는 의미의 덩어리.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누가다. 누가 뭐뭐다 할때 다가 이렇게 짧았는데 여기 뭐뭐다 부분에 can이 들어가서 좀 길어졌죠. 식구가 많아졌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념치를 하다시에다가 사용할 때 그러니까 뭐뭐다 부분에 사용할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때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을 이제 총네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뭐별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규칙입니다. 네, 양념시 여기선 캔이죠. 캔은 하다시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 하다시 앞에 사용한다. 아까 전에 이거 I can swim 해야지. I swim can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시 양념시 뒤에 하다시가 온다. 그러니까 라면을 끓이면 저 스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라면을 집어넣는 것처럼 양념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하다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볼까요? 오케이. 너는 피자를 만든다라는 말은 누가다를 항상 붙여놔야 되니까 너는 만든다 이거 붙어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너는 만들 수 있다 이게 붙어 있겠죠. 이게 누가 이게 뭐뭐다 이게 뭐뭐다 부분인데 얘는 그냥 단순하게 만든다 한 거고 얘는 만들 수 있다 됐으니까 여기 만든다라는 말에 양념시인 can을 집어넣은 표현이죠.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누가 뭐 한다? You가 make 한다. 무엇을? 피자를. You make pizza 하면 너는 피자를 만들다가 되죠. 근데 너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캔을 집어넣는데 이 캔이 하다시 앞으로 여기다 집어넣는단 말이죠. 이렇게 집어넣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You can make 하면 되겠죠. You can make pizza 하면 되겠죠. 너는 피자를 만들 수가 있네. You can make pizza. 그래서 너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는 You can make pizza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죠. 능력을 나타내는 말. 오케이. 그래서 뭐와 뭐가 합쳐져서 어떤 뜻이 되었는지 볼까요? 그래서 뭐와 뭐가 합쳐져서 can 할수 있다는 뜻의 can과 만들다는 뜻의 make가 만들어져서 합쳐져서 can make가 되었고 can make의 뜻은 만들 수 있다. make만 하면 그냥 만들다죠. make는 그냥 만들다라는 뜻인데 can make가 되니까 만들 수가 있다. 양념이 뿌려졌죠. 그런 뜻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규칙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양념씨가 문장에 사용되며 묻는 말을 만들거나 물음표를 붙이거나 또는 not을 집어넣을 때 이제 더 이상 do나 does를 사용하지 않고 do나 does가 하던 역할을 양념씨 여기서는 can이죠. can이 do does 대신
두 더즈의 역할을 켄이 대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케이. 보면 금방 알수 있어요. 우리 이미 만나본 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일단 먼저 너는 피자를 만든다. 누가다? 유가 메이크한다. 무엇을? 피자를 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이 되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너는 만드니 하고 싶으면 이 속에 숨어 있던 녀석을 꺼내 쓰죠. 메이크가 만들다라는 하다시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이 속에 그렇죠. 두가 숨어 있죠. 그래서 너는 만드니 만들고 싶으면 do you make pizza 하면 되겠죠. do you make pizza 너 피자 만드니.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너는 만든다라는 말을 너는 만드니로 묻는 말을 만들 때는 만들다라는 make 속에 들어있던 뭐를 사용합니까? do를 사용해서 do you make 이렇게 묻는 말을 만들죠. 근데 양념치가 사용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양념치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자, 일단 이거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너는 피자를 만든다라는 표현은 can이 들어있지 않죠. 하지만 너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표현에는 뭐뭐 한다라는 의미의 can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영어에서는 항상 누가다를 붙여놓습니다. 너는 만들 수 있다라는 표현을 먼저 하죠. 그래서 넌 만들 수 있다. You can make 무엇을? 피자를. 그렇죠? You can make가 누가 다가 된 거죠.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덩어리가 되었네요. 두 단어가 할수 있다라는 뭐뭐 하다라는 하다시처럼 쓰이고 있죠. 자, 그럼 예를 가지고 이제 묻는 말은 너는 만들 수 있니? 하면 어떻게 되겠다? 너는 만들 수 있니? 라는 표현은 Can you make? 한단 말이죠. Can you make pizza? 하면 너는 피자 만들 수 있니?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ou can make는 너는 만들 수 있다가 되었는데 여기에 있던 can이 이렇게 앞으로 와서 can you 하니까 묻는 느낌 들죠. 그래서 can you make pizza 하면 너는 피자 만들 수 있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양념씨가 do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랬죠. 아까 물어볼 때는 do you 해서 묻는 말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do can you, can do you도 아니고 그냥 do가 있어야 될 자리에. 만들 수 있다가 캔이었으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앞으로 와서 Can you? 하니까 막 묻는 말이 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럼 not을 넣는 것도 좋죠. 묻는 말을 만들 때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아니다 라는 말을 만들 때도 한번 살펴볼게요. not을 집어넣을 때죠. not을 집어넣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피자를 만든다 하고 나는 피자를 만들지 않는다를 볼 건데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I 가 make 한다. 무엇을? 피자를. I make pizza.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케이. 만든다라는 말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말로 만들 때는 이 만들다라는 표현, 이 속에다가 뭘 집어넣었다? not을 집어넣으면 그냥 쓰지 않죠. 여기에 하다시 do가 숨어 있으니까. 메이크 속에 숨어있던 두랑 낫이 합쳐서 뭘 만듭니까? I don't make를 만들죠. I don't make pizza. 난 피자를 만들지 않아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는 말. 뭐 일단 여기 먼저 설명하면 하다시인 뭐 속에 들어있던. 그래서 하다시인 만들다, make 속에 들어있던, 뭐랑 뭐가 합쳐져서, 위에 문장이면 위에 문장, 이거. 이거 만드는 방법.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make 속에 들어있던 뭐하고, do랑 not이 합쳐지죠. do와 not이 합쳐져서, don't 또는 do not 뒤에 무슨 시를 집어넣는다? 하다시를 집어넣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don't make 또는 do not make 하면, 원래 I make 하면 누가다 내가 만든다 했는데 I don't make 하니까 나는 만들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고 있죠. 오케이. 그렇다면 이거는 양념씨가 없을 때였고요. 양념씨 can 배우고 있습니다. 할수 있다. can이 들어있을 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나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 나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 속에 not을 집어넣으면 피자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는 I can make pizza 하면 되겠죠. I can make pizza. 난 피자 만들 수 있어. 근데 나는 피자를 만들 수 없다라는 말은 I can't make pizza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can 뒤에 not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I can make 하면 나는 만들 수 있다였는데 I can't make 하니까 나는 만들 수가 없다 라는 뜻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두가 하는 역할 여기에는 좀 not을 집어넣을 때 don't를 만들어서 don't 뒤에 하다 신어서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만들었는데 좀 양념식 can이 있을 테니까 할수 있다, can make, 할수 없다, can't make를 만들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양념씬 뭐 뒤에다가 양념씬 can 뒤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not을 집어넣어서 can't 또는 cannot을 만들어서 그 뒤에 하다시를 집어넣어서 할수 없다라는 뜻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규칙입니다. 양념씨가 사용되면 하다시는 반드시 뭐를 사용해야 되냐? 하다시는 원래의 모습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다시에 s나 es 붙어 있는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다시에 s나 es 붙인 거를 can이 있는데 양념씨가 있는데 사용하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뭔 얘기냐? 그는 피자를 만든다. 그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가 만든다는 he make 아니라고 했죠? he makes 해야 되죠. he나 she나 it이 하는 행동이니까 이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does가 숨어 있죠. he나 she나 it이 뭐뭐 한다. 어떤 남자 한 명이 뭐뭐 한다. 여자 한 명이 뭐뭐 한다. 뭔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 게 뭐뭐 한다 할 때는 make 속에 뭐가 들어간다? make 속에 does가 들어가서 makes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가 만든다는 he makes죠. 그가 만듭니다. 무엇을? 피자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다가 만든다라는 말에다가 can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가 될 텐데 그 만들 수 있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가 만들 수 있다는 he can make pitcher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he can make. 오케이. 뭐가 다른지 비교해 보면 아까는 makes였죠. he이기 때문에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근데 이 속에 양념씨인 can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he can make pizza 해야지. 뭐 하면 안 된다. he can makes pizza 이렇게 하면 잘못된 표현이다. 이런 것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원래 모습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s를 붙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는 만든다. he makes. 왜 makes지? does 들어 있으니까. 근데 그는 만들 수 있다. he can make. 왜 makes가 아니지? he가 하는 행동인데 does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원래 모습 그대로 사용해야 돼요. he can make pizza. 오케이, 네 번째 규칙 보겠습니다. 오케이, 세 번째 규칙하고 거의 똑같아요. 오케이, 여러분들 비동사라고 알고 있죠? 비동사. 비동사 종류는 am, is, are도 마찬가지 양념식 뒤에 있을 때는 원래 모습인 뭐로 사용해야 된다? be로 사용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는 이다나 있다란 뜻을 가지고 있다 했죠. 그래서 이다나 있다란 뜻을 이다나 있다를 있다란 뜻을 가진 am, is, are를 뭐라고 계속 불렀어요? 비동사라고 불렀죠. 비동사라고 불렀던 이유가 바로 am, is, are의 원래 모습이 뭐기 때문이다. 원래 모습이 be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념씨 뒤에는 원래 모습 그대로 써야 된다 했죠. 원래 모습.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튼튼하다. 우리는 힘이 세다. 우리는 강하다. 이런 얘기는 we are strong이죠. we are strong. strong이 어떤 시니까 이렇게 be 동사랑 같이 써서 강하다, 튼튼하다를 만들 건데 we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am, is, are 중에 are니까 be 동사의 모습이 are로 바뀌어서 이렇게 사용되는 거죠. we are strong. 우리는 튼튼하다. 근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서 can을 집어넣어서 우리는 튼튼해질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Okay. We can be strong.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니까 can을 집어넣으니까 can 양념 뿌려줬으니까 양념 뿌려준 대신에 원래 모습 그대로 원래 모습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그래서 we can are strong이 아니고 we can be strong 해야 된다. can be.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총네 가지 규칙이에요. 네 가지 규칙. 요 규칙에 따라서 몇 가지 문장을 이제 익혀 볼 텐데요. 양념실을 이용한 문장도 있고 이용하지 않은 문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뜻을 보고 양념식 캔이 들어가야지 되는 뜻인지 우리말 뜻을 보란 말이에요. 우리말 뜻을 봤더니 아, 이런 표현을 하고 싶으면 캔이 있어야 되겠네, 안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의 정답이 공개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한글을 보고 영어 문장이 무엇일까 정답 공개되기 전에 먼저 말해보는 것, 생각해보는 것. 아, 저런 한글 뜻은 영어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동영상 학습 방법이겠죠. 지금부터 여러분들 먼저 생각해보세요. 내가 생각한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오케이. 그래서 너는 빠르게 달린다. 누가다. 유가 런한다. 어떻게? 패스트하게, you run fast. 그래서 너는 빠르게 달린다라는 말은 여기에 양념시 들어갈 필요가, 캔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냥 누가 뭐뭐 한다는 표현이니까 누가 you가 run한다, you run fast. 오케이, 다음 문장 볼까요? 너는 빠르게 달린다 맞습니다. 그러면 너는 빠르게 달리니, 누가다를 누가니로 바꾸는 거네요. 너는 빠르게 달리니. 자, 이 표현, 너는 빠르게 달리니 할 때, 양념시 필요합니까? 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너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니? 아니니까, 저 양념시 캔 필요 없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너는 달리니? 너는 달리니? You run 이란 표현, 너는 달린다라는 표현을 너는 달리니로 바꾸면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너는 달리니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Do you run fast? 하면 되겠죠. Do you run? Do you run fast? 오케이. 그래서 요 속에 누가 뭐뭐 한다. 이거 하다 시네. 그럼 두 숨어 있네. 그럼 요렇게 두를 앞으로 보내서 do you 하니까 묻는 말 됐죠. Do you run fast? 오케이. 그래서 너는 빠르게 달린다와 너는 빠르게 달리니 이런 표현은 can을 쓸 필요가, can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문장이었고요. 계속해서 너는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라는 표현. 너는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 자, 너는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 달리지 않는다. 양념식 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오케이. 그래서 이 속에다가 너는 달린다라는 말에다가 너는 달린다를 너는 달리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된다? 난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속에 들어있던 뭔가를 사용하죠. 오케이. 그래서 넌 달리지 않는다는 뭐겠어요? 넌 달리지 않는다. You Don't run이죠. You don't run fast.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문장이죠. 이건 can이 들어가는 문장이 아니죠. 오케이.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하니.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 You run. You run. Do you run? You don't run.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이 속에 전부 do가 들어있는 것도 그냥 can이 들어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음 표현, 넌 빠르게 달릴 수 있다네요. 이번엔 넌 빠르게 달릴 수 있다. 그럼 넌 달릴 수 있다. 넌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이런 표현할 때는 양념식 can이 사용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너는 달릴 수 있다고 싶으면 그렇죠? You can run fast 하면 되겠죠. You can run fast.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양념식이 들어갔습니다. You can run. 그래서 여기 봤던 you run, 넌 달린다라는 말 속에다가 can을 집어넣으니까. You can run. 이렇게 하다시가 누가 뭐뭐 한다가 되고 있죠. You can run fast. 넌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오케이. 그럼 예를 가지고 이제 묻는 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 너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니?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You can run. You can run을 can you run? 하면 되겠죠. Can you run fast? 넌 빠르게 달릴 수 있니? 오케이. 그래서 you can run 할때 can을 앞으로 보내서 can you run 하니까 넌 빠르게 달릴 수 있니? Can you run fast? 빠르게 뛸수 있니? 그 다음에 너는 빠르게 뛸수 없다 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you can run에다 뭘 집어넣어라? not을 집어넣어라 말이죠. 오케이.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먼저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게 좋은 학습법이라 했죠. 오케이. You can run은 너는 뛸수 있던데 너는 뛸수 없다 하고 싶으면 you can't run fast 하면 되겠죠. You can't run fast. 너는 빠르게 뛸 수가 없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긴다.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긴다. 이기다 배웠죠. 누가 뭐 한다? They가 win한다. 무엇을? The
게임을 they win the game 하면 되겠죠. they win the game. 그들은 게임을 이깁니다. 그러면 그들은 게임을 이길 수 있다 하고 싶으면 이번엔 양념씨 들어가는 뜻이죠. 뭐뭐 할수 있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they can win the game 하면 되겠죠. they can win the game. 그들은 게임을 이길 수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뭐 한다였으면 그냥 그들은 이긴다였는데 그들은 이길 수 있다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can을 집어넣고 they can win이 되고 있죠. 그들은 이길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그 게임 이길 수 있니? 자, 요걸 그냥 묻는 말로 바꿨죠. 이길 수 있다를 이길 수 있니 했으니까 이길 수 있니라는 표현도 can 양념씨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they can win이 그들이 이길 수 있다였는데 그들은 이길 수 있니 하고 싶으면 먼저 대답해 봅니다. 했습니까? 오케이,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Can they win the game? 하면 되겠죠. Can they win the game? 그들은 이길 수가 있니? They can win이 Can they win? 하니까 이렇게 묻는 말이 되고 있죠. Can이 이렇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기니? 그들은 그 게임 이기니? 오케이. 그들은 그 게임 이기니라는 말은 그들이 그 게임 이긴다. 요 문장. 그쵸. 요 문장을 그냥 묻는 느낌이 되게 바꾼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can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요걸 그냥 이 말을, they win을 누가 다를 누가 니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이긴다가 they win이었으니까 그들은 이기니 하면 do they win? 그렇죠. 이번에는 그냥 이 속에 들어있던 do를 꺼내서 묻는 말을 만들고 있죠. do they win the game? 하면 do they win? 하면 그들은 이기니? 라는 뜻이 되었죠. do they win the game?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기지 않는다. 이기지 않는다. 그렇죠. 이것도 can 들어있는 게 아니죠. 그냥 이긴다. 그들이 이긴다라는 말 속에다가 난만 집어넣은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can이 들어있지 않고 그들이 이긴다는 they win, 그들이 이기지 않는다 they don't win. 여러분 생각이 많았나요? they don't win the game 하면 되겠죠. 그들은 게임을 이기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조금 축소해서 한꺼번에 보여드리면 그렇죠. 그들이 이긴다였죠. 그들이 이긴다였는데 이 속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니까 they don't win, 이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만들어지고 있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길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었죠. 아까 전에 이길 수 있다라는 말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말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이길 수 없다가 되고 they can win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케이, 대답해 봅니다. they can't win the game. 그렇죠? they can't win 하면 되겠죠. 이길 수가 없다. they can't win the game. 이길 수가 없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그녀는 거기에 간다. 그녀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 자, 그녀는 거기에 간다. 누가다 묶어보면 그녀가 간다. 그다음에 그녀가 가지 않는다. 이 표현 전부 다 can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냥 누가다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를 만들었을 뿐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간다는 뭐였습니까? 그녀가 간다. 가다라는 말 알죠? go죠. 그럼 go는 하다시니까. 오케이. do 나 does 뭐가 들어있느냐 생각할 차례죠. do does 중에 누가 하는 행동이니까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she go입니까 she goes입니까? 그렇죠. she goes. 그녀가 간다. 누가다. 이 속에는 does가 들어있죠. 그래서 she goes there를 만들고 있죠. 그녀가 거기 간다. 그러면 그녀가 간다를 가지 않는다 할 때는 이 속에다가 she goes에다가 not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속에 들어있던 뭔가를 사용해서 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때 쓰겠죠. 그래서 뭐가 되겠다? She doesn't go there. 그렇죠? She doesn't go.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not과 합쳐져서 doesn't가 되고 does가 빠져나왔으니까 goes는 이렇게 go로 모습이 바뀌게 되죠. She doesn't go ther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거기에 갈수 있다를 볼까요? 그녀는 거기에 갈수 있다. 그러면 그녀가 거기에 갈수 있다는 말은 그녀가 거기에 간다. 그녀가 간다라는 말에다가 이 속에다가 양념씨 can을 집어넣으면 간다라는 말이 갈수 있다가 되겠죠. 그러면 she goes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캔을 집어넣어라 이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갈수 있다란 뜻이 될 텐데 어떻게 만들어지겠다? She 여러분 먼저 대답해 봅니다. She can go 맞았나요? She can go there 하면 그녀가 거기에 갈수 있다. 그래서 그녀가 간다는 she goes였습니다. 근데 갈수 있다 할 때는 she can go 해야 되고 she can goes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양념 씨는 양념을 뿌려주는 대신에 동사가 원래 모습 그대로 화장 지우고 와 이러면 화장 지워 여기 화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화장을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나 쉬만 났어 이러면서 화장했는데 양념이 확 뿌려 양념 확 뿌리니까 캔을 뿌리니까 얘는 화장을 이렇게 쓱다 지우고 화장 없는 맨 얼굴로 나타났네요. She can go there. 야 화장 지우 양념 씨 캔이 캔이 여기에 있는 이 고우즈를 보고 야뭐 지우고 와 화장 지우고 와 화장 지워 이러죠 화장 지워 이러니까 고우즈가 이렇게 원래 모습인 고우가 되고 있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양념씨 캔과 뭐가 고우즈가 합쳐지면 이 말이죠. 캔과 고우즈가 합쳐지면 무슨 씨를 하다 씨를 어떻게 써야 된다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된다 원래 모습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 했죠. goes의 원래 모습은 go니까 she can goes가 아니고 she can go 이게 세 번째 규칙이었죠. 세 번째 규칙. 그래서 그녀가 간다는 뭐였지만 그녀가 간다는 양념씨 없으니까 she goes였지만 그녀가 갈수 있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she can go로 표현해야만 합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가 거기에 갈수 있니 그녀가 거기에 가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녀가 갈수 있니 그녀가 가니 자 그녀가 갈수 있니는 캔이 있어야지 뭐뭐 할수 있다 갈수 있다라는 말을 뭐 하는 느낌이 들게 묻는 느낌이 들게 바뀌는 거죠. 그녀가 갈수 있다는 뭐였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녀가 갈수 있다. She can go였죠. She can go. 그러면 she can go를 묻는 느낌 들게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Can she go? 맞았나요? She can go를 묻는 느낌 들게 하면 Can she go there? 하면 갈 수가 있니?가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그녀가 거기에 가니라는 말은 그녀가 간다. 그냥 얘는 캔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럼 그녀가 가다가 뭐였습니까? 그녀가 가다 she goes였죠. 이게 누가 뭐뭐 한다였는데 얘를 묻는 느낌이 들게 she goes를 묻는 느낌 들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먼저 대답합니다. Does she go? 맞았나요? 그렇죠. Does she go? 하면 묻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she goes는 그녀는 간다였는데 그녀는 간다였는데 Does she go? 하면 이 속에 들어있던 does를 꺼내서 Does she? 하니까 묻는 느낌이 들고 있죠.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는 거기에 갈 수가 없다. 그녀는 거기에 갈 수가 없대요. 자 여기에 이런 뜻은 양념식 캔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녀가 갈수 있다라는 말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란 말이죠. 그녀가 갈수 있다는 she can go였죠? 거기다 not 집어넣으면 못한다 할수 없다면 she Can't go there 하면 되겠죠. She can't go. Can't go 하면 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그는 의사다. 그는 의사니. 오케이. 그래서 그는 의사다라는 표현은 여기에 뭐 양념씨 캔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캔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누가 뭐뭐 하니로 바꿔주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의사다는 He is a doctor. 하면 되겠죠. He is a doctor. 닥터는 셀수 있는데 한 명이니까 써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he가 is a doctor. 의사이다. 이게 이다란 뜻이죠. 비동사가. He is a doctor. 하면 그는 의사입니다. 그러면 그는 의사입니다라는 말을 그는 의사니 he is a doctor를 묻는 느낌이 들게 바꿔보자는 얘기죠. He is a doctor는 묻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 he is a doctor는 그냥 그가 의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를 묻는 느낌이 들게 고치면 어떻게 되겠다? Is he a doctor? 그렇죠. 여기에 is를 여기 보내면 is he? 하면 묻는 느낌이 들죠. Is he the doctor? 그는 의사니? 오케이 다음 만들 건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다라는 말이네요.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그는 의사다. 그는 의사다라는 말을 여기다가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다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He is a doctor에다가 can을 집어넣으란 말이죠. 그러면 he is a doctor에다가 can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다? 먼저 대답해 봅니다. 그렇죠. He can be a doctor 하면 되겠죠. 여기에 can을 집어넣으면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렇죠. 얘는 is가 뭐로 바뀌었다? is가 be로 바뀌었죠. 이거 왜 그래야 되는지 앞에 네 번째 규칙에서 얘기했었습니다. 네 번째 규칙에서. 네 번째 규칙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볼까요? 네 번째 규칙에서 am is are라고 하는 be 동사는 양념씨를 만나면 can 여기선 can이죠. can을 만나면 원래 모습이 뭐로 바뀌어야 된다? be로 바뀌어야 해서 원래 모습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규칙이 사용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e can be a doctor는 저 누가 그가 can be a doctor 의사가 될수 있다. he is a doctor에다가 can을 집어넣으니까 is가 뭐로 바뀌고 있다? be로 바뀌어서 can be를 만들고 있죠. can be a doctor. 오케이, 그러면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니? 요걸 묻는 느낌 드는 문장 바꾸면 그가 의사가 될수 있다를 묻는 문장으로 바꾸면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니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he can be a doctor. he can be a doctor를 묻는 느낌이 들게 고치면 어떻게 되겠다? 오케이, 대답해 봅니다. Can he be a doctor? 하면 되겠죠. Can he be a doctor? Can이 묻는 느낌 해서 he can을 can he 하니까 묻는 느낌 들게 되겠죠. Can he be a doctor? 그 의사가 될수 있나요? 오케이, not을 넣는 규칙. 그는 의사가 될수 없다겠죠.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다라는 말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그는 의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 he can be a doctor. he can be a doctor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는 의사가 될수 없다죠. 그는 의사가 될수 없다 먼저 볼까요? 그는 의사가 될수 없다. 오케이, he can be a doctor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he can't be a doctor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의사가 될수 없다는 뭐가 되겠다고? he can't be a doctor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의사이다라는 말에다 not을 집어넣겠죠. 그는 의사이다는 뭐였어요? He is a doctor는 그는 의사입니다라는 말인데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그는 의사가 아니다가 되겠죠. 그는 의사가 아니다라는 표현은 he is not a doctor 하면 되겠죠. 지금 이거는 다 배웠던 거죠. 앞에 he can't be a doctor 요거는 이제 새롭게 양념치 들어간 거 새로 배우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오늘은 그래서 양념치 can을 위주로 네 가지 규칙에 따른 문장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can 이외에 다른 양념치는 무엇이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